러시아 군인들이여 항복하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냥 항복하라.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 일부가 전투 없이 항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복한 한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 주민들의 배려에 눈물을 보인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젊은 러시아군 병사가 무기를 내려놓은 뒤 우크라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위로를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우크라 주민들이 건넨 빵과 따뜻한 홍차를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곧 옆에 있던 한 여성이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연결해주자 병사는 손으로 입을 맞춰 인사한 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상 화면 밖에서 한 우크라 남성은 이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 채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다 길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보도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량과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 처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을에 마트를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일부 러시아군 병사들은 고의로 싸움을 피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영국 일간 테레그래프는 영국 정보회사 섀도 브레이크가 충격적인 증거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 내에서 오간 무선통신 도청본이었습니다. 도청된 녹음 파일은 총 24시간 분량인데 텔레그래프는 총 3개의 짧은 음성 파일을 청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마을을 포격하라는 사령부의 지시에 한 러시아 병사가 민간인이 떠날 때까지는 못합니다 라며 불복한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지휘관은 짜증을 내며 민간인이 대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전투 중에 병사가 울먹이는 소리가 담겨 있었는데 보급품과 연료를 요구하던 병사가 러시아어로 욕설을 내뱉는 게 녹음되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여기 온 지 지금 사흘째야 대체 언제 준비가 되는 거냐고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섀도 브레이크는 녹음 파일의 전체를 들어보면 러시아군은 현재 완전한 혼란 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녹음본으로 러시아군 지휘부에서 민간인 거주지 포격을 지시한 데에 전쟁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민들을 향해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귀환시키겠다며 이들을 데려가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곳은 이들을 구금하는 등의 폭력적인 조치 대신 인계를 통해 보다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러시아 내에서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일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이 5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발표한 러시아군 사망자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10배가 넘는 5,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방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죽은 러시아 군인들의 가족에게 1만 1,000루블, 한화로 약 13만 1,000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의 생명의 값이 불과 13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게 만약 항복하면 완전한 사명과 함께 500만 루블, 한화로 약 5,95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러시아군의 투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러시아의 한 사업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에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러시아 사업가 알렉스 코나니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푸틴을 국제법상 전범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생포하거나 살해한 군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러시아군 병력의 많은 사상자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미 러시아 국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전장에서 자국의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것보다 더욱 괴롭히는 것은 지금 한국을 포함해 서방의 무차별적 제재에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1일 애플이 러시아 애플페이를 제안하자 모스크바 지하전력 개찰구는 갑작스러운 먹통 사태가 벌어지며 일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구글도 구글 지도의 일부 기능을 차단하고 러시아 국영 언론이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국채값은 50% 폭락하고 루블화의 가치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20%로 전격 올렸는데 최근 러시아은행은 대출금리를 무려 연 69.99%로 인상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앞으로 1년 동안 해외 갚아야 할 빚이 163조로 곧 국가부도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칼 와인버그 수석 경제학자는 한 컨퍼런스 콜에서 러시아 경제가 미국과 동맹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내 직감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3주 동안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오자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유업을 하더니 지난 2일 스웨덴 영공에 전투기 4대를 보내고 일본의 영공에 헬기 한 대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선박 피격과 도요타 공장 마비에 이어 이번에도 영공을 농락당했는데 푸틴이 일본을 향해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위협은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야욕은 우크라이나에서 끝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몰도바까지 침공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일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 대통령이 안보회의에 참석해 정부 고위인사들과 전황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작전지도 위에 우크라이나 서부지역과 국경을 맞댄 몰도바 트랜스니스트리아로 향한 화살표가 포착되었습니다. 지도에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병력 이동 계획과 주요 시설 점령 목표 등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표기된 4개의 큰 화살표 축 가운데 몰도바를 향한 화살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축은 현재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주요 침공로와 일치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몰도바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 군사문제연구소의 카린 퍼리 히펠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다면 또 다른 소련 국가였던 몰도바와 조지아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인접 국가들도 위협을 받으며 군사경계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최근 에스토니아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한국산 무기가 등장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시민들 사이로 나타나서 그 위용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를 둘러싸고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구입했는데 이번 러시아 위협에 든든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더욱 확충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우크라이나 국경에 한국에서 온 트럭에 현지인들이 환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럭에는 국내 기업 오뚜기의 대표 상품인 진라면 포스터가 랩핑되어 있었는데 유럽에서 식품 유통을 하는 한 한인 기업이 4만 유로 규모의 식품을 지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141개국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의 지지와 연대를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감사함을 표현했는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한 데 대해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데 헌신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긴밀하고 경쟁력을 많이 하는 국가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한국의 제재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3일째 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갑자기 1,000대의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이 1,000대의 드론이 하늘 위에서 나란히 직사각형을 만들더니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색을 나누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론이 만들어낸 것은 우크라이나 국기였습니다. 원래 태극기를 만드는 드론쇼였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추가하도록 행사를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한 단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진심과 실천을 강력히 지지한다. 러시아는 미래 세대의 희망과 평화를 짓밟지 마라. 이상 쓸망이었습니다.